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좀 독특한 앰플 패드를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닦아내는 패드가 아닌 팩처럼 사용할 수 있는 패드예요. 제가 사용해봤을 때 속당김을 정말 잘 잡아주고 피부에 열감이 내려줘서 피부가 쉽게 지치는 요즘 사용하기 정말 좋은 패드였어요. 그러면 오늘 리뷰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수내추럴의 캑터스 앰플 패드인데요. 제가 수내추럴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들은 몇 개 써봤지만 스킨케어류는 처음 사용해보는 거라서 좀 더 궁금하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아침 저녁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오늘은 패드를 직접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리뷰를 진행해볼게요. 우선 패키지는 반투명한 초록색에 집게가 내장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토너 패드 사용할 때에는 이 내장 집게를 거의 안 쓰는 편인데 이 제품은 내장 집게 없이는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패드가 진짜 특이한데 약간 말랑말랑 젤리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두께감이 약간 있고 손으로 만져봤을 때 말랑말랑하고 살짝 미끄러운 편이라서 손으로 잡는 것보다는 이렇게 집게를 사용하는 게 더 편해요. 일반 수분 패드랑 다르게 물에 닿으면 젤리 대용으로 변하는 패드라고 하는데, 알로에나 선인장 같은 걸 반으로 갈랐을 때 안쪽에서 느껴지는 말캉한 젤 같은 텍스처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세안을 하고 아무것도 안 바르고 온 상태에서 바로 패드를 양 볼에 붙여줄게요. 이 도톰한 겔 패드는 부활초 선인장 인프를 원단 무게 대비 60배까지 흡수한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오래 붙이고 있어도 쉽게 마르지 않고 피부에 계속해서 수분이 공급되는 느낌이 들어요. 수분을 꽤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이렇게 붙이는 순간 시원함이 느껴지고, 특히 냉장고에 넣어두고 사용을 하면 더 시원하게 유지가 돼서 좀 더 빠르게 피부를 진정시킬 수가 있어요. 아까 미끌거리는 젤 제형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피부에 붙여두면 흘러내리지 않고 되게 착 잘 붙어있어서 붙이고 돌아다녀도 전혀 불편한 부분은 없고, 이거 붙이고 머리를 말려도 쉽게 건조되는 느낌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패드들은 5분에서 10분 정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수내추럴 선인장 패드는 15분에서 20분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저는 씻고 나와서 머리 말리고 고양이 화장실 치워주고 고양이 밥 주고 정리하고 하는 한 15분 정도 붙이고 있어요. 아까 부활초 선인장 앰플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는데 부활초는 물 몇 방울에도 되살아나고, 선인장은 몸체의 20배 이상의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피부 깊이 수분감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pH 미산성 포뮬러에 20가지 주의 성분과 알러젠 성분을 배제해서 민감한 피부도 편안하게 유수분 케어를 할 수 있고, 5가지 프로바이오틱스 컴플렉스가 피부 밸런스를 케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 히알루론산이 2가지, 저분자 히알루론산과 점착 히알루론산이 들어있는데, 사실 이거는 설명을 읽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어요. 히알루론산 특유의 그 쫀쫀함, 끈덕거리는 뭐 미끄러운 마무리감이 전혀 없고 되게 산뜻하게 흡수가 되어서 요즘처럼 엄청 습한 날씨에 사용을 해도 답답함은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속당김 잡고 피부 열감 내리고 지속적으로 수분을 충전하기에는 정말 좋은데, 제가 일주일 정도 꾸준히 사용을 해보니까 아침보다는 밤에 사용하는 게 좀 더 편하더라고요. 패드를 떼어냈을 때 피부에 말캉한 젤리 같은 제형이 좀 남아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젤리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 주르륵 흐르는 에센스들만큼 빠르게 흡수되지 않고, 또 다 흡수되기 전에 이 위에 크림이나 다른 화장품을 덧바르면 밀리는 경우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바쁜 아침에 사용하기에는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는다는 느낌이 들었고, 대신에 외출 후 돌아와서 지친 피부에 사용을 했을 때에는 수분감 채워주면서 열감도 내리고 쉽게 민감해질 수 있는 상태의 피부를 케어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밤에 사용했을 때 만족도 가 정말 높았어요. 그리고 패드 사이즈가 막 크지 않은 편이라서 이렇게 양 볼에 필요한 부위에만 붙여두기에도 괜찮고, 코나 턱처럼 좁은 부위에 붙였을 때도 패드가 너무 많이 남지 않아서 좀 덜 아깝더라고요. 저는 보통 양 볼만 쉽게 건조해지고 민감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볼에만 이렇게 붙여두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앰플 패드를 붙인 지 5분 정도 지났는데 리뷰를 계속해서 해야 되니까 오늘은 좀 빨리 떼어낼게요. 이렇게 떼어내고 나면 광이 살짝 돌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몽글몽글 거리는 게 남아있는 느낌이 살짝 나요. 이 패드가 아직 굉장히 촉촉하거든요. 남은 양으로 얼굴 전체를 한번 닦아내줍니다. 이렇게 닦아내고 나면 젤 같은 게 살짝 남아있는데, 저는 이거를 일단 롤링해서 다 펴준 다음에 두드려가지고 흡수시켜서 마무리를 합니다. 다 흡수되고 나면 이렇게 광이 살짝 도는데 이게 끈적이는 느낌은 없고요. 만져봤을 때 아주 가볍게 쫀득쫀득한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런
끈적임, 쫀득거림이 굉장히 예민한 스타일인데도 이 정도면 피부가 불편하지 않고 딱 깔끔해서 산뜻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다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피부 타입이나 취향에 따라 그냥 이대로 마무리를 해도 되고 이 위에 크림을 한 겹 더 덧발라도 되는데 저는 굳이 뭘 바르지 않아도 이 정도로 지금 되게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앰플 패드를 사용하고 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너무 유분이 많이 돌지도 않고 너무 건조하지도 않고 그래서 수부지인 분들은 앰플 패드만 단독으로 사용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내추럴 앰플 패드는 저녁 스킨케어용으로 쉽게 열이 오르는 피부, 속 당김이 고민인 피부, 그리고 스킨케어하기 좀 귀찮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앰플 패드 하나만으로 수분을 케어할 수 있는 소내추럴 선인장 패드를 소개를 해봤는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제품에 대해서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궁금하다면 구독하기도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